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주무셨습니까? 요즘 저 주변에 또 산불이 나서 공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빨리 산불 꺼지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바깥에 다닐 때또 호흡하는데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490장 예전 찬송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 또 지혜로운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하실 때 성격이 급해서 상대방이 하는 일 얘기를 다 듣기 전에 벌써 또 자기가 먼저 뒤에 결론 내려고 막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욕을. 뭐 보통 때야 뭐 보통 대화는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될때 서로만 얘기도 없고 아직 본론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본론 결론 다 내려가지고 함부로 결론 내리면 동쪽으로 갈 일이 서쪽으로 가고 서울 갈 일이 부산 가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응도 안 돼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의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일부 말만 듣고 한 부분만 듣고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면 쓸데없는 혈기를 자꾸 부르게 돼요. 그럼 혈기 부르는데 무슨 올바른 선택이 있겠습니까? 혈기로 인한 모든 선택은 절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 있을 때 분노하거나 이럴 때 어떤 선택 내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곡해하려고 마음을 구부려가지고 마음이 왜곡된 상태에 들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오해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오해해야 돼. 그 성도님들 매사에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또 침착하고 좀 차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얘기 좀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남의 얘기를 누구든지 말은 조심해도 신중해도 듣기는 속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잘 듣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4절 말씀은 관계, 인간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뭐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병이 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만약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대. 다른 병을 들어도 심령이 담대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겨야지, 마음으로. 많은 병이, 정말 그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죠. 약을 쓰고 의사가 치료를 해도 환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현대 모든 병을 약이 다 치료할 수도 없고 병의 원인을 모르는 병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작동하는 게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이길 수 있다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병이 떨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노환으로 고생하셔서 오래 또 병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점점점 건강이 좋아졌다가 또 지능도 높아졌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상태만은 마음만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최근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육체는 젊을 때보다 점점 약해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로 휘어지잖아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상태만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병상에서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하늘 향해 계속 올라가는 분 되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육신은 힘들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계속 하늘 향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에 다시 또 느낍니다. 심령은 병을 이깁니다. 병에 지지 말고 마음이 병에 지지 말고 마음으로 병을 이기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지 마음대로 안 움직여도 또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 향하여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이 가르칠 때잘 듣죠. 교훈도 듣고 또 새로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도 배우고 그럽니다.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배우는 거 뭐든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고 싶고 또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아지면 배우고 싶은 거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도 배우고 지혜를 배우려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래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또 사람들의 또 훈계나 교훈을 잘 들어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사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데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게 뇌물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재물, 뇌물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서 때에 맞는 작은 선물이라도 이런 선물 해보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선물 받고 기분 나쁠 수는 없죠.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별거 아닌데 그 받으면 그 사람 성의를 보고 아, 내가 좀 존경받는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선물은 그런 선의의 선물을 말해요. 불의의 뇌물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순수한 존경심, 또 순수한 사랑으로 선물하는 그 선물들은 우리 모든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 선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피차 간에. 우리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나누고 그런 선의의 선물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이런 말이, 이런 얘기가 정말 우리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꼭 양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양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저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남편 말과 아내 말이 왜 그렇게 다른지,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원고 말다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 말만, 한쪽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 천하의 나쁜 사람 같은데 들어보면 완전 거꾸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말안 하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 잘못은 자꾸 부각시키고 자기 잘못은 감추고 그러죠. 그런 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용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함부로 편들지 않고 함부로 편들거나 동조하지 마세요. 양쪽에게 다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군거리고 남을 왜곡시키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런다고 이렇게 송사에 잘못된 말을 듣고 함부로 남을 또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지혜롭게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선한 길인가 그걸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자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은 우리 지금 현재 삶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인간관계 어떤 갈등이 자꾸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가라앉히는 아주 타당한 객관적 방법이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서로 양쪽 다 강하니까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동전 뜯는 사람.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동전 던져서 결정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만약 강한 자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힘만 내세워갖고 고집만 부리고 이래 되면 그 가정은 가정대로 불행해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느 일방적인 누구의 상처를 주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제비 뽑는데 나온 결과는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한다. 자기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자꾸 무효다 그러고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비 뽑았으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되죠.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님 되셔서 우리 성도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어떤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만 듣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양쪽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렇게 일방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육신이 병이 들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내 사랑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나누고 그런 귀한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으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머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인데 시간 되시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